The Riot. Yeah. 안녕하세요. DJ 긴조입니다. 처음부터 DJ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던 건 아니었고요. 연기 공부를 하다가 DJ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사실 하게 되기는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전부터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춤추는 것들도 좋아했고, 그래서 그에 관련된 음악들도 되게 좋아했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되짚어보니 아, 내가 어릴 때부터 DJ 하는 거를 좋아하긴 했었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DJ 하는데 첫 시작이 아니었나. 저는 사실 처음에는 엄청 싫어했거든요. 왜냐면 연기를 공부하고 전공을 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곤조가 있었던 거예요. 아, 나 연기 할 거야, 나 그런 거 싫어,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뭔가 음악을 계속 작업을 하면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네요. 네, 이게 그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연기 전공을 했으니까 이제 그거랑 관련된 일을 되게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뮤직비디오를 찍는 프로덕션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감독님들께서 저한테도 이제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거든요. 너는 기고 조감독이니까 긴조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DJ를 하면서 네이밍을 하다 보니까 되게 간단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긴조 감독에서 감독자 빼고 긴조 하자, 이렇게 해서 긴조라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로 약간 다른 곳에 있던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더 많이 사람들을 만나야 했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 했어요. 이제 어쩌다 기회가 한번 저한테 주어질 때가 있으면 되게 열심히 해서 그거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줘야, 아, 뭐 그래도 뭐 아, 쟤는 못하는 건 아니네, 약간 이런 나름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발표한 더 라이엇은 EDM 곡인데 퓨처하우스라는 장르의 곡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경쾌하고 밝고 그리고 좀 신선한 에너지를 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텐님과 샤오준님이 같이 피처링을 해줘서 완성도 있는 곡이 탄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회사에 있는 아티스트 분들하고는 같이 피처링을 받아서 작업하는 게 처음 하는 작업이었거든요. 되게 많이 긴장하고 아, 어떻게 나올지 되게 걱정도 사실 많이 하고 했었는데, 텐님이랑 샤오지님이 되게 열정적으로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녹음할 때도 하나하나 신경 써가면서 발음부터 해서 뭐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세심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결과물도 되게 만족스럽게 나와서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곡을 작업할 때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운드의 밸런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사운드를 하나 쓸 때 그거에 대한 느낌들이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는지, 뭐 다른 소스들을 넣어보고 대입해보면서 또 이거가 주는 또 특별한 느낌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멜로디컬한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음악이 갖고 있는 테마들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 이번에 작업한 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라이엇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리드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여기가 메인 리드인데 여기서 원래 초반에 멜로디 메인 리드가 색깔이 이거였거든요. 이 색깔이었는데 여기다 조금 더 볼드한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두께감도 있고 그리고 입체감이 있는 사운드를 조금 더 더하려고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씩 하나씩 쓰는 방법을 선택을 했거든요. 처음에 이 소스 하나만 있을 때보다
이렇게 추가가 되면 조금 더 소리가 묵직함과 좀 약간 입체감 있고 파워풀한 느낌이 조금 더 생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운드를 작업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 이런 소리들로 조금 더 이제 어택감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리가 흘러가는 것보다 마냥 흘러가지만 않고 좀 약간 이렇게 통통 튀는 느낌을 주면서 그루브를 조금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려고 했고, 첫 번째 8마디랑 뒤에 8마디가 약간 달라지면서 조금 더 상승하는 느낌의 효과를 좀 주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레이어를 더 쌓으면서 극적인 효과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는 브릿지 부분이에요. 브릿지에 원래는 현악기 같은 거를 잘 안 쓰려고 했었는데 브릿지 부분에서 조금 더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현악기를 좀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쓰면 좀 더 뭔가 EDM 같지 않은데 좀 더 드라마틱해지고 뭐 약간 이런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원래 없는 대로 들으면 좀 약간 심심해 보일 수 있거든요. 심심하게 들릴 수 있는데 여기다가 현악기를 조금 더 섞어서 드라마틱하게 들리는 게 굉장히 웅장하죠. 이제 디테일한 거를 완성을 전체 다 하는 데는 한 2주 정도 저는 그냥 여유 있게 잡고 있어요. 왜냐면 타이트하게 하는 거를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좀 섬세하게 보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고, 영감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들을 찾는 데 조금 사실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낮에 작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 보통 하는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이상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귀가 쉽게 피곤해지면 제가 판단력이 좀 흐려져 갖고 뭘 하고 있는지는 나중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 효율성 있게 집중력 있게 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 저는 모든 DJ들의 로망이 이비자에 언젠가 한번 가서 공연을 해보는 거. 그리고 한편으로 또 다른 거는 우유니 사막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 되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좀 거기에 맞는 음악들을 약간 틀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분위기와 자연과 약간 이렇게 동화되는 그런 공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네. 뭐가 됐든지 간에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고 싶네요. 아, 안녕하세요. 김저입니다.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고, 제 음악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고,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저였습니다.